요새 바빠? 뭐 바쁘겠지 그래. 어? 오라 그러면 몇 시에 온다고 그래놓고 계속해서 안 오고 있고. 응? 선생님이 전화해야지 그때서야 오고. 자, 그것은 8시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얘는 1, 2, 3 중에 뭡니까? 뭐라고? 1번 비동사다. 좋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at 8. 8못 읽어요? 그것은 8시에 있다. It is at 8. 오케이. 그러면 is the 그 콘서트 대신 왔죠? At 8은 무슨 뜻이니까? 8시에란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그래서 콘서트 언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When is the concert? 그럼 콘서트 언제 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old are you? It is at 8. 이렇게 시간을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다른 자리에 옮기세요. 오케이, 그것은 사자니? 오케이, 그래서 does it a lion? 그것은 사자다는 뭐예요? No, I know. 그것은 사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자니?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1, 2, 3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Does it a lion이 맞아요? 오케이, 그것은 사자니가 뭐예요? Is it a lion? 오케이, 사자가 맞으면 뭐라 그래요? Yes, it is. 사자가 아니라면 No, it isn't.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들은 재미있게 놀아요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How old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재미있게 논다. They play joyfully. They play joyfully. Joyfully는 재미있게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루어요? Sorry. 어떻게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How? How do they play? 그래서 걔들 어떻게 노니? 그들은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They play joyfully. Okay, 그다음에 넘어가고 그녀는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라는 표현. Okay, 세 가지 중에서 뭐? 몇 번째? 그렇죠, 두 번째죠. 그래서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Okay, she walks to the park. 그렇지, she walks to the park. She walks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to the park는 무슨 뜻이니까? 그 공원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됐습니까? She walks to the park.
오케이. 민철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꼭한 번씩 혼이 나야지 잘합니까? 선생님 시동 걸어줘야 돼요? 예? 고장난 자동차야? 오케이. 자,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오케이. 제일 먼저 만들어보는 건 누가 다 아닌가요? 이건 언제고, 이건 누가 줘? 누가 하늘은 어떻다? 어둡다. 이것부터 만들고, 하늘은 어둡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누가다는 하늘은 어둡다고. 하늘이 어둡다고.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1, 2, 3 중에 뭐? 1번, 비동사 필요한 문장. 그러면 하늘이 어둡다. 그렇지. The sky is dark. 다크가 어떠시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첫 단계, 하늘은 어두운가요? Is the sky dark? 문장 완성. 워크가 아니고 다크겠지. 뭐라고요? 오케이. When is the dark는 뭔데? When is the dark 하면 더가 어두워지니야? 하늘은 어두워지니. 다시 하늘이 어둡다. 하늘이 어둡다. The sky is dark. 하늘이 어둡니?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더 스카이 안만 길어봤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it. 그래서 5시에 어두워져요. 그것은 5시에 어두워집니다. 오케이. It is 누가 다 그것은 어둡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It is가 그것이 어둡다야? 그래서 뭐? 아니, 그렇지. 그것은 5시에 어둡다. 이게 문장이잖아. 그것은 어둡다가, it is가 그것은 어둡다가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5시에 어두워집니다. 몇 시에 어두워지냐라고 물었더니 5시에 어두워진대요. 뭐라고 묻고. 오케이. 묻는 것부터 해보세요. 하늘은 겨울에 언제 어두워지니? 그랬더니 그것은 5시에는 어두워집니다.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5시에는 어두워져요. 얘 안만 길어봤자 is로 하고 얘가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오면 될거 아니에요. 어? 안 했습니까? 5시에 겨울에는 하늘이 언제 어두워지냐 그랬더니 5시에 어두워진다.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 왜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아니 얘를 왜 자꾸 없애냐고. It is F5는 뭔 F5야. 어둡다는 안 만들어 줄 거냐고.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이런 거안 했어요.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안 했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그래서 민철아, 어? 시간 좀 지켜서 와. 왜 그렇게 어려워? 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 유치원생처럼 아, 민철이 5시, 3시에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가 어, 문자 계속 보내야 되고 어, 전화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거야? 지금 누가 그렇게 하냐? 누가 초등학생이 따로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카톡으로 몇 시에 온다 그래서 몇 시에 오는 거고 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아 선생님 뭐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톡 보내고 어? 누가 따로 전화를 하냐고 미쳐라 어? 누가 따로 전화하냐고 너 따로 전화하고 있어 어? 얘 3시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나 확인해야 되고 어? 미쳐 몇 학년이야 어? 4학년 아니야? 아 3학년인가? 4학년이 4학년, 너 4학년이지? 어, 4학년이 누가 따로 그렇게 하나? 4학년이 고학년 아니야? 초등학교?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